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보고 또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역사를 그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피하고 또 잘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참 한국은 고단한 역사였습니다. 고단한 역사였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참 좀 밝고 맑은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항상 무겁죠. 그러니 우리 선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나라를 보면은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앞서지만 참 사람이 저렇게 그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침 이제 우남 이승만에 대한 그런 글을 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글을 쓰다가 이제 서가에 있는 1945년 해방 전후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참조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한번 보는데 그 가운데 2013년도에 낙성대 연구소를 이끌었던 이영훈 교수님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셨죠.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썼네요. 이 이영훈 교수하고 안병직 교수가 함께 대화록을 쓴 기로에 쓴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이거든요. 기로에 쓴 대한민국 같은 책도 젊은 분들한테 한번 읽힐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 대한민국 역사라고 해서 45년부터 1987년 일을 이영훈 교수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이 영훈 교수님은 기여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 실정사학, 실정사학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일제 식민지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그런 인물입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포함하여 서점가에 널리 팔리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책들은 해방 이후 통일민족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에 대한 아쉬움으로 첫 페이지를 열고 있음이 보통이다. 이 책은 그러한 통솔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 그것을 어떤 무엇으로도 통합할 수가 없으며 그 점에서 분단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라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연립정부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연립정부를 좌우합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기를 친 것이 대부분 동구 유럽 국가지 않습니까? 헝가리, 체코 이런 부분을 소련이 이름 점령할 때 좌우 합작 여름 정부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숙청을 통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런 권력 싸움에서 우익은 좌익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해방전국의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좌우연합정부 연립정부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뭐죠? 예, 비뚤어진 겁니다. 그 이상주의적 시각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좌우 연립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완전히 떠나서 아마 이영훈 교수님이 역사책을 쓰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다른 역사책하고 달리 대한민국 역사를 위한 올바른 관점이라는 게 나오고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없다. 사실을 읽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민족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정서다. 자유 이념은 역사 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좌파와 좌익이란 것은 사실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하거나 권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자만 여러분들 나무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존재염과 이름 천대엽이라는 그런 대법관들 이동은 민유숙이 어떤 걸 하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꼭 좌익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완전히 뭡니까? 깔아뭉개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여러분들 판결 내린 걸 봤지 않습니까? 역사의 죄인들인 거죠. 저의 역사관은 분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번 4번입니다. 자유 이념의 확장 역사로서 한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왜곡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저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해방이 되고부터 소련은 괴뢰 정권을 한반도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놀아납니까? 심지어는 우익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 선생 그리고 그 당시에 영어가 능숙하고 미국에서 이름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교육을 다 받았던 김규식 선생들도 다 뭡니까? 예?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버텨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애시당초 여러분들 뭡니까? 건국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나라가 거의 넘어간 거죠. 그 이론에서 뭐죠? 그 이론에서 4.3 사태가 터졌고 다 이런 그 이론이지 않습니까?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건국이 되고 재헌의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재헌국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두 달도 안 돼서 뭐죠? 국회 불확실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똑같은 겁니다. 지금하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은 다음에 이런 윤석열 정부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주한미군 분명히 철수시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다 놀아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때리고 뭡니까? 그거 하면은 일부 국민들은 다 두더지처럼 숨을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그냥 예, 모르는 척 넘어가겠죠. 그럼 나라 넘어가는 거죠. 이 목차를 보면서도 참 답답한 겁니다. 이 6.25 전쟁을 문재인이라는 사람 뭐라 했으면 국제전이다.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책임 있다는 이야기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도하고 소련이 뭡니까? 협력해가 일어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흠결이 좀 있었지만 본인이 이런 부정성을 인지했을 때 깔끔하게 물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1960년도 3.15 부정선거를 참 여러분들 분노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그 걸출한 인물을 그때까지 사용하시고 버리고 그 다음에 뭐죠? 산업화의 주역으로 다음 인물을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도 다 기초를 다 닦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진력이나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군부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산업화를 할 수가 없었죠. 5.16 여름 군사정변. 참 박정희란 분이 대단한 분이었죠. 처음에는 중농주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 계획도 해보고 해보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때 이병철을 비롯한 기업가들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여러분들 관료들이 제안을 하니까 수출 주도형 개발 경제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용주의적 생각을 가졌던 군인이었던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두운 점도 있지만 어두운 점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세운 나라의 토대 위에 지금 이 정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나라가 선거 이런 부정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나라라는 것은 내 생전에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 우익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이름 전력이 완전히 기울게 되는 것이 1973년 무렵이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박 대통령이 밀어붙일 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니까 참 그래도 이 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됐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왕조가 지금도 이름 지속되지 않습니까? 왕조가. 그 왕조에 부역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조에 부역하고 그 왕조의 이름 빌붙어 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대한민국 역사 이거를 한번 살펴볼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목차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제 시리즈 1권에서 5권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다 완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이 널리 확산되어 가지고 참정권의 소중함과 참정권의 실상을 이해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